미국 캔자스에 살고 있던 도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집이 통째로 오지의 나라로 날아갔어요. 도로 씨는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납니다. 도로 씨는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몸이 지푸라기로만 만들어져 뇌가 없고 그래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 자신이 양철로만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양철나무꾼. 자신이 겁이 많아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쟁이 사자를 만나서 허수아비의 지혜와 양철나무꾼의 마음과 사자의 용기를 얻기 위해 오즈의 나라로 함께 갑니다. 도로시 일행은 많은 일들을 겪지만 서로 도와 지혜롭고 용감하게 해결하면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지혜로움, 따뜻한 마음, 용감함은 누군가에 의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로 씨는 친절한 남쪽 마녀를 만나 응구 뒤에 뒷굽을 세 번 울리고는 토토와 함께 캔자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즈의 나라로 함께 가볼까요? 여기는 캔자스라는 곳인데 넓은 초원에 도로신의 집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이 불면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갈 뻔하기도 하지요. 도로시의 아빠와 엄마는 돌아가셔서 지금은 친척인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와 살고 있지만 정말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가씨랍니다. 우리 함께 도로시를 만나볼까요? 날 높은 초원 위에 예쁘게 날은 집 커다란 눈에 상상할 때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밖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분명히 들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긴 어디인가요? 집이 통째로 뜬 것 같은데? 도로 씨의 집이 호우리 바람에 날려서 아주 멀리 와버렸답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여기는 바로 오지의 나라랍니다.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마법사가 살고 있는 오지의 나라로 오게 되었어요. 도로시를 만나볼까요? 오지의 나라로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난장이들은 여기 노란 길을 따라가면 될 거야. 그냥 노란 길만 따라가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도로씨,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노란 길을 따라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란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네요. 도로시와 토토는 이 길일까? 아니면 저 길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마침 허수아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네며 길을 알려주네요. 도로시가 인사를 하자 허수아비 아저씨는 장대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 안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 아저씨를 장대에서 풀어줍니다. 허수아비는 나는 슬프단다. 온 동네 새들이 날 보고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생각하는 머리가 없다고 놀리기만 한다고. 다 내가 생각하는 머리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불며 노란 길을 따라갔습니다. 도로시와 일행은 숲 사이에서 양철 나무꾼의 발을 발견합니다. 커다란 나무 옆에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높이 든 자세로 반쯤 가려져 있습니다. 도로시가 손으로 발을 쳐봅니다. 댕. 무릎을 쳐봅니다. 댕. 역시 양철똥 소리가 납니다. 도로시가 여기 양철나무꾼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1년 전 나무를 하던 양철나무꾼은 갑자기 비가 와서 도끼를 든 채 녹슬어 버렸다고 합니다. 양철나무꾼은 대장장이가 나를 만들 때 마음을 빼먹어서 내가 텅텅 비었어 라고 슬픈 듯이 말합니다. 마음이 없어 텅 비었다고? 하지만 슬프게 또 심장이 없어 육아에 심장이 있다면
태어난 양철나무꾼은 자신의 몸을 악기 삼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무꾼이 여긴 어두워지면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사자나 호랑이가 무섭지 않다고 어서 나와 덤비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흥! 하고 사자가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토토를 잡으려고 합니다. 순간 도로시가 사자의 뺨을 때립니다. 어머! 사자가 코피를 흘려요. 도로시가 너무 세게 때렸나봐요. 사자는 후다닥 물러나 코를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자는 울면서 물지도 않았는데 왜 때려! 왜 때려! 하면서 도로시에게 말했습니다. 사자는 혼자 있다가도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며 자신이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사자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오지의 마법사가 고쳐줄 거라고 위로를 합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는 지혜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마음을, 사자에겐 용기를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걸려있는 마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마녀가 허수아비에게는 짚으로 말의 집을 짓고 양철나무꾼은 쓰레기통을 만들고 사자는 고양이 대신 쥐로 잡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마녀의 빗자루를 빼앗아 도로스를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빗자루를 빼앗을 방법을 생각합니다. 마녀는 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너희가 나의 빗자루를 가져가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감히 내 빗자루를 가져가겠다고? 마녀는 무서운 웃음소리를 냅니다. 마녀가 나타났어요! 모두 조심해요! 무서워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상황이 어두워 사자는 무서워서 횃불을 들고 다닙니다. 저 빗자루나 빨리 찾아봐. 도로시 일행이 빗자루를 찾으려 할 때 문이 저절로 닫혀버립니다. 모두들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녀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니 모두들 무서워합니다. 방법은 무슨 방법? 앞에는 강, 뒤에는 절벽, 너희는 꼼짝 못해! 사자는 마녀의 소리에 무서워서 피하다 사자의 횃불이 허수아비 몸에 닿았습니다. 안 돼! 뜨거워! 연기가 피어나며 허수아비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고 허수아비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다급해진 도로시는 세면대의 물을 허수아비에게 끼얹었습니다. 이때 허수아비 뒤에 있던 마녀 역시 물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릅니다. 마녀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나며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녹고 있어. 내 몸이 물에 녹는 비밀을 너는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이럴 수가. 마녀의 몸은 물에 녹아 점점 없어지더니 연기만 가득 피어났답니다. 모두들 마녀의 옷만 남은 걸 보고 모두 마녀가 죽었어! 만세! 마녀가 죽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허수아비는 빗자루를 찾아서 도로시에게 줍니다.
자, 빨리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자. 이때 마녀의 성문이 열리고 도로시 일행은 마녀를 무찌르고 오즈의 나라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들의 노래를 들어볼까요?